사격을 해가지고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단 2차 세계대전 때도 달리면서 쏠 수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안 맞죠. 예, 거의 안 맞아요. 아. 그나마 좀 쏠 수 있는 게 뭐 독일 전차도 쏠 수 있지만 셔먼은 좀 더 쉬웠대요. 오. 예, 아주 원시적인 헌터 킬러 기능이 있습니다. 헌터 킬러 기능이 뭐냐면 또 옛날 게임을 제가 뽑아왔어요. 이거는 1989년에 와 진짜 이름이 셔먼이네. 셔먼 M4입니다.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올림픽이 보면은 끝난 다음인데 셔먼도 볼 수 있고 와 저거 네. 돌아가는 거 봐. 네. 우와 나름 3D 게임입니다. 우와. 어 그리고 재원이 굉장히 재원 잠깐만 멈춰봐요. 네. 재원이 잘 돼 있어. 네. 라이벌 탱크들도 나오죠. 심지어 재원들이 많아요. 고증에 맞습니다. 또. 어 그래요? 오, 네. 또 검증을 한번 해주시니까 맥시멈 스피드 38km. 그 38 근데 그게 이게 자동차 연비랑 똑같아요. 어디서 38km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 산악 지형을 가느냐, 평지를 달리느냐, 아니 뭐 험지를 달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 거군요. 또 탱크에는 중요한 게 이 탄약을 얼마나 실느냐. 탄약이 되게 무게가 많이 나와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 많은 분들이 탱크는 막 몰고 다녀도 끄떡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게 롤스로이스만큼 섬세하게 몰아야 되는 게 탱크라고요. 탱크를요? 롤스로이스 타듯이 타면 어떻게 존재해요? 롤스로이스도 더 비싸잖아. 아 그렇네요. 가격은 가격은 엄청 네. 비싸죠. 이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뭐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가 야, 세상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은 그거는 잘 날아다녀야지. 아니요. 모든 이 무기들은 네. 나오면은 뭔가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 종기자께서 그런 말씀하셔도 됩니까? 모든 무기들은 나오면 하자가 있다고요? 아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포츠카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포츠카가 아주 잘 달리죠. 하지만 아마 어마무지하게 유지하기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무기가 똑같아요. 비싼 무기일수록 유지 보수가 힘듭니다. 정말 전투 상황에서 어떤 험한 데를 가야 되는데 네. 힘을 콱 쓰면 변속기 네.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대. 지금 죽기 살기니까 내 탱크가 망가지다도 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 탱크가 100억짜리고 제가 10억짜리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10억 잡겠다고 100억짜리 쓰기는 네, 그렇지. 그런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좀 움직이고 해야지 뭐 탱크만 막 굴러도 되고 뭐 아무데나 막 아까운 것도 절대 아니야. 특히 무거운 탱크일수록 더하죠. 2차 세계대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선생님 탱크 안에 들어가 보셨죠? 탱크 안에 들어가 봤죠. 지금 이게 탱크 안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아 아니요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고증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표현이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차가 불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가끔가다 저런 식으로 보이기도 해요. 새까맣게 그냥? 네, 야간에 보면 파괴된 차량과 안 파괴된 차량을 구별이 안 돼서 계속 거기다가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한테는 장탄수라는 게 있죠. 제가 필요 없이 포탄을 쏘면 장기적으로 저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실전에서. 그렇죠. 게임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 하기는 탱크는 그러면 나중에 이 탄을 보급하려고 하면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보급 차량이 따라옵니다. 아. 그래서 전차를 운영하는 거가 왜 힘드냐 하면은 전차가 이 연료를 어마무지하게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갔다가 근데 뭐 작전이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야 돼. 그럼 중간에 연료 떨어졌다고 다시 기지로 와서 갈 수 없잖아요. 가다가 또 쓰지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급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보급 대열이 그 지점까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차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달려요. 거기다가 정비공 부품팀도 따라가야 되죠. 옛날에 약간 용병단 같은 느낌인데. 다 필요한 다 모두가 추천하는 선자병 꼽으려 나와요. 그러니까 저전차 말고 마차 전차 마차. 그것도 수리비 연료는 연료 대신 저기 식량 말 먹이는 거 그 저기 부품 따라가야죠. 왜냐면 전투 한번 하면 거기 다 깨지거든. 그 이거 그러면 연료 얼마나 먹는지 나와요? 티거가 530리터래요. 530리터요? 예. 연료통이. 제가 오늘 타고 온 제 차 2007년식 제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면 6,000km 이상 갑니다. 네.
그거 가지고 비포장 도로일 때 80. 뭐라고? 80km 비포장 도로일 때. 킬로요? 예. 530리터를 넣는데 880km를 간다고요? 예. 포장이면 한 100 갈려나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거든요. 연비 안 좋은 차 할 때 길 다니면서 계속 500원짜리 던지면서 가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심사임당을 던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산악작전을 갔는데 가면서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섰었던 게 세 번 있습니다. 그게 다 엔진, 그 연료 재보급 하는 거죠. 대박이구나. 이 장갑을 갖추면은 무거워지잖아요. 네.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더 나빠져요. 500km에 80km는? 허전시 차도 방탄으로 철판 덮으면 연비 그냥 떨어져요. 안 덮겠습니다. 모시면서 심사인물 겠죠. 아니, 박사님, 셔먼 전차가 가장 활약했던 것은 노르망디였나요? 아무래도 북아프리카에 들어갔던 기갑사단은 그렇게 미군이 큰 활약을 못했고 결국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패튼이 들어와서 기갑전술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뭔가를 활약을 했고 그리고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러시아 전선에서 미국 애들이 셔먼을 줘가지고 러시아 애들이 셔먼을 많이 굴려서 지금도 러시아에 제일 많이 남아있다던데. 네. 셔먼이 지금도요? 예. T가 아니라? 네. T-시리즈보다 셔먼이 더 많아요? 되게 웃긴 게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이 다른 국가에서 T-34-85를 사왔어요. 네. 그 이유가 러시아,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이죠. 거기에 잘 굴러가는 T-34-85는 별로 없고요. 미군 장비, 랜드리스로 들어온 미군 장비는 좀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야 그러면 셔먼 탱크를 우리가 다시 사오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요? 미국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탱크를. 아. 개인이요? 그럼요. 네. 전당포 프로에 가끔 나오잖아요. 아, 하긴. 근데 그러면 앞마당에 막 이렇게 세워놔도 불법 아니에요? 괜찮죠. 좋은 움직이는데? 이게 공도만 안 다니면 됩니다. 번호판이 없으니까 공도는 못 가요. 맞아. 자, 탱크를 미국에서 탱크를 가지려면요. 탱크를 세워둘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요. 탱크를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요. 그 땅까지 탱크를 운반해야 되는 트레일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몇 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만 굴릴 수 있을 거예요. 부자들. 아니 몇 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탱크를 굴릴 수 있다는 말이야. 야 정말 미국은 밀떡의 천국이야. 그건 인정해야 돼. 대박이다. 아 뭐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셔먼을 가장 잘 사용한 건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패튼. 그렇다고 봐야겠죠. 셔먼 이름 참 잘 갖다 붙였고 그리고 패튼은 그 셔먼 전차를 잘 이용했고. 근데 이제 패튼 이름 붙인 전차는 왜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그죠? 패튼이 되게 유명한 미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탱크전의 이 대표 인물인데 그 전차는 그 패튼 전차는 이상한데도 붙여가지고 힘도 못 쓰고. 뺨 때려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셔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차, 탱크 하면 독일 떠올리잖아요. 근데 왜 지금 기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들으면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의 느낌을 들어보면 이 간접적 공격 전략을 사용하기엔 셔먼이 참 잘 맞는 전차인데 왜 평가절하된 거예요? 독일 전차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어느 군대나 있어요 이건.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아... 네. 게다가 이 셔먼은 언제나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 뭐 공기 같은 존재인 거죠. 아... 없으면은 못 사는데 이게 아주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소중한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이 독일군 전차는 어쩌다가 한번 튀거나 이 판자 같은 게 탁 튀어나오면 그냥 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제대로 가동을 한다면. 왜냐하면 독일 전차들은 신뢰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제대로 이게 작동을 한다. 네. 그러면 강력한 무장과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셔먼 이런 거는 쉽게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루에 막 10대를 혼자서 부시고 그러니까 공포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몇 대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건 알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전쟁터. 내일 내 앞에 적이 나오면 어떡하지? 옆 부대에서 야, 옆 부대 털렸대. 오, 야, 몇 명이나 죽었어. 살아남은 애가 없대는 거야, 별로. 오, 뭐래, 뭐래. 야, 티거야. 그럼 전차병은 그때부터 떠는 거야. 야, 그래서 잡았어? 아니, 못 잡았대. 아씨,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 이제 그 티거에 대한, 그러니까 티거의 성공은 그거야.
공항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 그래서 미군 장군 누가 그랬어요. 아니 독일 탱크도 이게 많은데 애들이 독일 탱크는 다 튀건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딱 보이면 그냥 튀거다 이분. 일단 튀거일 수도 있다면 튀자 이렇게 돼서 자꾸 작전이 안 되니까 그거 없애주느라고 되게 노력. 그 느낌을 잘 살렸던 게 제가 정말로 너무 감명 깊게 보고 너무나도 전쟁의 참상을 잘 표현했다라고 한 영화가 탱크 영화 퓨리. 거기서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뭐 판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막 그런 식으로 독일 전차가 나왔을 때 막 그 공포에 떠는 미군 전차병들의 그 이야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브래드 피트는 이제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야 저것도 탱크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그 공항이 실제로도 보여졌었던 현장에서 보여졌었던 공항이었네요. 근데 거기에 보면 브래드 피트가 워낙 그 대단한 어떤 전차장으로 나오잖아요. 맞추는데 계속 튕기던데요. 근데 실제 그 독일 차들이 실제로 저기 셔먼도 여러 개가 있고 나중에 포 여러 개 붙이고 했지만 네. 독일 전차가 그렇게 천하무적은 아니었어요. 아,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었군요. 그러니까 T-34 주퍼 정도면 600m인가 800m 정도면 티거의 정면 장갑도 뚫어요. 오, 가장 두꺼운 장갑. 네, 그리고 후면이나 측면은 한 1500에서 뚫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어디서 문제되냐면 당시 러시아 전차 중에서 1500m에서 맞출 수 있는 애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그리고 워낙 전술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네. 때로 나오면 네. 티거도 포위해서 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한 대씩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마워 그러고 계속 쏴주는 거지. 근데 그럴 정도로 되게 이런 훈련도가 낮았어요. 물론 러시아군도 다 뒤져보면 훌륭한 전차장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탱크나 우리 이 시리즈를 보면 사람들 자꾸 어느 게 최고의 탱크냐 뭐 어느 게 제일 좋고 뭐 이러는 거 좋아하시는데 실제 전에서 성패는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네. 전쟁은 팀플레이고 그러니까 전술적 숙련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그런 걸 운영하는 자기 특성과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전술도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이기는 거거든요. 패턴이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실제로 셔먼하고 티거랑 맞붙어 싸우는 경우가 어딨냐. 설사 그렇게 깨진다고 해도 우리는 전술로 이기는 거지 우리가 뭐 1대1로 붙어서 부시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그냥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요. 1500m에서 맞추면 뭐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얘기할 때 1500m만 가려고 해도 몇십만 원 기름값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은 전차가 달리면서 이 사격을 해가지고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일단 2차 세계대전 때도 달리면서 쏠 수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안 맞죠. 예, 거의 안 맞아요. 아. 그나마 좀 쏠 수 있는 게 뭐 독일 전차도 쏠 수 있지만 셔먼은 좀 더 쉬웠대요. 오. 예, 아주 원시적인 헌터 킬러 기능이 있습니다. 전차장이 표적을 확인하고 네. 이 포수한테 야 며칠 방향에 적전차 출현 그러면은 포수가 돌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사격 가죠.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절차인데요. 네. 전차장이 그 포수의 시야에 안 나오는 적 전차가 나왔다. 네. 그러면 셔먼은 자기가 그 전차장이 포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아 위에서 자기가 돌려요? 예, 물론 발사까지는 안 되죠. 근데 그 돌려가지고 포수가 아 저기였구나 그럼 발로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기준이 있죠. 뭐 몇 시 방향, 몇 시 방향이 탱크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뭐 3시 방향, 9시 방향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전차를 타고 막 달려보면 흙먼지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가 어디야? 너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헌터킬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헌터킬러라고 하는군요. 네. 전체적인 자기가 직접 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네. 요새 전차는 헌터킬러가 기본적으로 3세대 요새 전차는 헌터킬러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셔먼이라는 전차가 저희가 첫 번째 전차로 꼽았는데 거의 잘 뽑았네요. 3대 전차 중에 가성비 좋고 헌터킬러 기능도 있고 게다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전차입니다. 왜냐하면 차고가 높아요. 어허. 예. 엔진 특성상 차고가 높기 때문에 이 장점은 표적을 발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서 이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포 안전장치 이것도 역시 좀 원시적인 거긴 하지만 이게 붙어 있어서 초탄을 쏜 다음에 안 맞으면 재탄을 날리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됩니다. 왜요? 높다고 했잖아요. 네.
적도 잘 보이는 거예요. 아, 나만 잘 보이는 게 아니구나. 예. 게다가 장갑이 이게 가성비 좋게 잘 뽑은 거지만 그렇다고 방어력이 아주 좋진 않아요. 특히 지금 보는 측면 쪽은 지금 요게 셔먼 전차를 지금 구현한 거죠? 네. 예. 워썬더에서? 예. 그래서 저 측면, 몸체 쪽을 보시면 네. 저쪽 부분이 사실은 방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래픽으로 봐도 좀 높아 보이잖아요. 네. 저기에 맞으면 이 안에 있는 탄약이 같이 육폭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포탑이 뻥 하고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뻥 날아가는 탱크들이 대부분 저렇게 아래 있던지 아니면 어떤 탱크들은 포탑 주변에 이 포탄이 쫙 있거든요. 돌아서 그건 한번 맞으면은 그 병따개처럼 퐁 하고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저게 셔먼의 진짜 모습이네요. 저렇게 포탑을 밑에 깔아놓은 포탄들을 밑에 깔아놓은 게. 아, 잘 구현해놨다. 그래서 방어력이 안 되니까 이 전차병들이 어떤 거를 했냐 하면요. 네. 측면 방어력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급조해서 저기다가 판자를 대고 붙이죠. 네. 네. 콘크리트 모래주머니 아니면은 저 궤도, 철제 궤도를 네. 붙이고 했거든요. 근데 셔먼이 엔진 힘이 딸리든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전차라면 무게를 더했으니까 잘 못 굴러가요. 못 가겠죠. 네. 아, 여분의 힘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 그렇죠. 재밌다. 근데 이거 퓨리에서요. 탱크병이 탱크 안에서 사망할 때 가장 고통스러움이 죽음이 뭔지 아냐라고 했을 때 점점 탱크가 달궈져서 뜨거워져서 안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특히 그런 거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아마 전차병들이 소련 전차병들이었을 거예요. 그 소련은 그때 당시에 뭐 품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전쟁이 너무 나서 뭐 공업지대도 박살났으니까 네. 포탄에 들어가는 화약이 정말 불이 잘 붙었어요. 그래서 소련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느 정도 불타기 전에는 전차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소문이 난 거죠. 우리 전차는 맞으면은 그냥 불나.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도 일단 피탄대매로 튀자. 예. 그런데 보시면은 소련 전차는 네. 나오기가 힘들어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왜요? 구멍이 너무 좁아. 예. 저 조종수가 들어가려면 네. 앞에 해치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해치가 열리는 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 등치가 되는 사람도 저도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그러네. 지금 꼭대기를 보면 예. 저 지금 서 있는 전차장에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사실 좀 좁네. 의자도 없었을 걸 저쪽 애들은. 그러니까 전차장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 저기. 예. 그거 전차장이 들어가는 것과 저기는 그 기관총 사수 겸 이 무전병이 타는 데고 그 아래 이 전차 운전병 네. 전차 운전병이 타는 데가 문제였던 거예요. 저때 당시에 독일군이 저렇게 동그란 게 두 개 열리는 거를 미키마우스라고 불렀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걸 이렇게 딱 세우면 미키마우스 귀가 타 보이거든요. 제 앞쪽으로 열려요, 저 동그란 게. 네. 그러니까 전차병이나 그 옆에 있는 이 포수가 있어도 그냥 미키마우스가 타 보이는 거예요, 독일군한테. 그래서 어찌 됐든 절로 들어가는 건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이 아래쪽 조종수는 들어갔다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탱크는 다 절로 들어가고 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위로가? 아니 원래 출구들이 또 따로 있어요. 비상 출구도 있고. 근데 하여간 소련 탱크의 문제는 사람은 고려 안 한다는 거야. 비왕 나온 김에 세계 2차 대전의 3대장, 두 번째 대장 T-3G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본질을 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지. 아니 이거 개원표 봐가지고 다섯 개 항목 중에 얘는 세 개가 A, 얘는 두 개가 A, 얘가 더 좋네. 이럴 건 공부를 왜 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기 참 죄송스러운데 굳이 한 대를 탄다고 치면 T-34 타실래요? 셔먼 타실래요? 저거 봐.